안녕하세요. WSC 코리아 손정은 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지 않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 12분의 작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저희 WSC 코리아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많은 제품들을 12분의 작가님 예술작품을 지금 삶에 녹아내어서 제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제목이, 네. 제목이 아주 일품이야. 예술과 일상을 이어가는 WSC 코리아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은 이제 홈아트. 집 안에서 거실이라든가 이제 일상생활 공간 안에 예술작품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도 이렇게 한번 나무 캔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인쇄 상태가 화질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한번 그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뒷면은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제품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못을 갖지지 않고 이렇게 3M 코멘트라는 테이프를 가지고 붙이실 수도 있고요.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는데 언뜻. 지금 작가님들께서 만족하시는 그러니까요. 컬러라고 하시면 모두 믿으실 수 있는 원작은 되게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원작의 그 감동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은 이제 조그맣게 써놓으셨네. 28,000원? 23,000원? 예? 그냥 3만 원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하죠? 행사할까? 네. 그래서 전시기획 특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정으로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네. 박지현 일러스트 작가님 것 네, 참여를 하고 있네요. 조선 다이너스티 작가님도 유명하시죠? 네. 이번에 그 코리아 아트페어에 지금 이렇게 아트 상품으로 같이 콜라보하는 그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네. 작가님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좋아할 만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느낌이 네.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그거보다 조금 큰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이것도 가격이 지금 31,000원 정도. 31,000원? 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다른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술 상품이 아니고 저희 전시 기획으로만 이렇게 한번 코리아트페어와 함께 너무 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술도 이제 일상 안에 녹아들게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회를 한번 저희가 드려보고 싶고 함께 즐거움을 나눠보고 싶네요. 가격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참여를 해서 네. 이게 작가님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 한 점도 이게 주문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작가분이 원하시는 거 한 점도 저희가 다 생산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 6개 생산 물류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기본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가님이 원하시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로 이렇게 인쇄를 해드리는 고품질 그런 인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수첩인가 봐요. 네, 다이어리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네. 좋아요. 지금 백승길 작가님 제품 너무 인기 많습니다. 또 위에 지금 나비를 얹은 작품 세계도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살짝 그 네. 안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지금 이제 커버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하실 수 있게 쭉 되어 있고요. 속지로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지가 나중에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네. 계속해서 그 표지는 순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수첩 아니 지갑 같은 건가요? 여기는 클러치 여성분들이 이제 다 가지고 다니시는 네. 아주 간편한 요즘 무겁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휴대폰과 이제 간단한 지갑 정도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네네네 네. 작가님의 이런 회화 제품이 아주 컬러가 잘 어울려져서 이 밑에 거는 네. 아이패드 이건 아이패드 제품이고 그래서 이 작가님 제품을 이렇게 네. 열어보면 이재혁 작가 네 이재혁 작가님 네. 저희 VR 아티스트 작가님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한국의 그림입니다 멋있네요 작품이 네. 하나 다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 태블릿을 네. 이런 식으로 세우셔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세워서 쓰시거나 네 거치대 형태로 네 거치대 형태로 쓰시거나 또 이런 되게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네요 네 원하시는 이제 다른 어떤 노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사용하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요? 이거는 가격이 원래 소비자 가격은 거의 9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72,000원 정도 행사가로 72,000원 정도 해서 판매를 했고요. 네.
요거는 아이패드 프로용. 아이패드 프로용 지금 12인치. 12인치. 이거 옆에 있는 건 조금 작은 거고. 11인치고요. 11인치. 여기는 이제 10인치. 네. 10에서 그러니까, 11인치 모두 그 세 가지 기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누구든 여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조금 약간의 심사는 거쳐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만족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네. 일상생활에 가장 항상 손에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폰 케이스를 저희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입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느낌이 이게 미세한 그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 송관옥 작가의 작품 같은데 이 프린팅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네네. 카드라던가 간단한 걸 담으실 수 있게 그렇죠. 되어서 예, 편리하게 실용성이 가능한 범퍼 케이블 있고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카드 케이스에서 예, 이걸 내리시면 금보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이렇게 카드를 안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그러네요. 케이스 제품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야 좋네요. 네. 이야. 김혜영 작가님 예, 김혜영 작가님 작품. 네. 이 제품 그래요. 같은 경우는 생분해 케이스라고 해서 예, 땅에 예, 예. 묻으면 썩는 그런 생분해 케이스 저희 아, 이 케이스가?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요즘 굉장히 그 맞는, 네.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만 생산하는 그런 회사보다는 네네. 점점 지속 발전이 가능한 그런 회사로서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모든 제품을 다 식혜줄도 있네요. 네 식혜줄도 지금 이제 저희 한지 가죽 사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와치스트랩 제품들도 가지고 있고요. 작가님 작품들을 이렇게 네. 저희가 패턴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워치나 이런 데 갔다가 시계추를 교체해가지고 네. 나만의 어떤 시계 나만의 시계 패션 시계가 가능한 거네요. 작가님 한정판 시계 그러네요. 네. 요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무선 충전기죠? 네. 예.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네.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놔주면 자연스럽게 네. 충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요 뒤에 있는 그 나비 작품은 지금 황문성 작가 유명한 한복의 그림 같은데 이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낙 흑백의 경계를 넘나드시는 작가님으로 저희 예.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길래 이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네, 처음 보는 건데 이 스마트폰 거치 클리킷이라는 휴대폰을 예. 이렇게 뒤에 거치하거나 이제 손으로 가지고 다니실 때 떨어지지 예. 않게 이렇게 예.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접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은 그래요. 되게 편하네요, 이게. 네,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우리, 그러니까, 기프트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죠? 네, 저희 네. WS 코리아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12분 작가님의 네. 프로필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것을 저희가 나무, 엽서 사이즈 나무 틈에서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네, 네. 작가님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나무 엽서인데, 이 엽서를 실제로 그, 종이 엽서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며. 네. 우편으로. 네. 그래요. 여기 우리 백승길 선생님 작가. 홍보 판촉물 또는 리플렛 대신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생산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4,000원에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000원. 8,000원. 네. 작가님들의 약간 큰 사이즈의 명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명함 대신 이렇게 작가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귀한 VIP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스탠드를 이용하셔서 네. 세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어서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다른 예. 카테고리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시대에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음료도 술도 많이 섭취하실 텐데 집에서 기분 네. 좋게 이제 와인 한잔 하고 싶으실 때 네, 가득 네, 채우시고 네. 시원하게 좀 넣으실 수 있는 그래요. 와인 칠러 제품입니다. 네, 얼음을 채워서 그래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네. 녹이 안 쓸겠네. 네, 쓸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제품은 네, 저희 오토버틀 마찬가지로 이제 보냉이 가능한 수준으로 네. 유지가 되는
스테인리스 제품이고요. 네. 위에 있는 캡은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한번 펼쳐보죠. 보세요. 네. 한번 펼쳐주세요. 네, WRC 인상입니다. 네. 이번에 참여한 작가님들의 면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요. 저기 있는 제품들이 여기는 이제 사진이라던가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에 네네. 저희가 그 나무로 된 재질로 우든 포토블락을 만들어봤고요. 네.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나무와 잘 감성이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의 그런 것이 그러니까요. 필요하실 때 이렇게 우든 블록 제품으로 한번 공간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릴 블록 제품으로 네네. 색감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투과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이재영 작가님의 VR 같은 경우는 네. VR 그 앱을 통해서 보시면 이 불새가 날아오르는 것까지 보실 수 있고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AR이 구현되어 있는 작품. 그래요. 사실 우리 팀장님, 오늘이 두 번째 날이죠. 오늘 두 번째 날이야. 앞으로도 앞으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토요일 또 양일 있고 모든 제품 저희가 이 전시 기간 동안 네.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휴대폰 기종이라든가 기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우리 다 지원 가능하니까요. 네. 갤럭시 아이폰 모두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작가님의 작품을 또 일상 공간에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코엑스. 코엑스 A홀 저희 코리아 아트페어 홀 0번 부스입니다. 네네. 네.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있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감사하고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